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번 주도 그렇고요. 요즘 장세를 보면 좀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올해는 신고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박스권일 것 같고 10월이 지난 이후에 더 추가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에 이벤트가 좀 많은 편이고 국내 또 하나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또 그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좀 흐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매도해신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시라고 다양한 상담 창구 열어드렸는데요.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으로 연락주시면요. 홍프로님과 전략 잡고 제가 돌림판 돌리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 한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부에 상담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 당첨되시면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꼭 확인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저희가 선물을 원활하게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그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 혹시 저희가 USB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USB에 박스권 장세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게 조금 들어있을까요? 네, 보조지표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볼린저 밴드로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삽입을 해놨는데 이제 제가 13강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보는 거는 추세선하고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대응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 뭐 그게 빠진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장을 보실 때 H&M도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점을 갖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은 되게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 건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천천히 보셔야 되고 은행주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하락은 하지 않지만 상승도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보시란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이 공부하시고 누적이 되시려면 USB 보시면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문자도 좋고 USB가 필요한 이유를 담아주셔도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정자분 발표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진행되는 방송 함께하고 있다는 걸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요. 3일 동안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최대한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많은 선물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금요일 종목상담 119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9월 10일 종목 상담 119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사실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했는데 다음 주는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스케줄을 좀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마감 시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반등하면서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오후장 그러니까 뭐 11시 이후부터 좀 강세 시장이 나오면서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장세가 마감이 돼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3% 상승한 3,125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 동일하게 상승한 1,03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도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을 안내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델타 변이 부분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지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종 나온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상승 그리고 항셍과 지금 상해 지수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권 출범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바뀌는 부분을 약간 일본에서 증시에서는 시장을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포인트를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기대감하고 또 하나 경기 재개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의 도쿄나 대도시의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긴급명령이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과 홍콩 간 그 금융 상품 교차 거래를 지금 확대로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일 항셍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시아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대비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내린 1169원 10전에 끝났는데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아직은 불안 요소입니다. 1165원 밑으로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심주 중에 좀 많이 상승한 종목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23일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강조를 해서 드렸는데 동양 EMP가 오늘까지 31.9%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간에도 지금 아마 상당히 강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날 드렸던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4,200원대 말씀드리고 17.2%까지 올랐고요. 목표가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8월 27일 날 또 말씀드렸던 두올이 최고 35.5%까지 목표가 전부 다 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동양 EMP 일단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충전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이슈가 된 건데 무선 충전 관련해서 전기차나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테마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센스가 상한가를 갖고 그 외 종목 중에 동양 EMP와 몇 종목이 지금 강세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직전 고점에 24,000원까지만 돌파가 된다면은 전고점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25,500원대 이상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종목 중에 70% 이상은 대다수가 실적을 감안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동양 EMP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보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 성장이나 전체적으로 유보율 자체가 좋은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2차 목표가는 조금 부족하게 찍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고서 이 종목이 지금 1년 동안 움직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상승이 나온 건데요. 금리 인상 부분이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5,000원을 넘기는 걸로 봤는데 일단 4,700원, 750원 제시한 가격은 터치를 했고요. 오늘은 일단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지금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월봉을 보시더라도 5,000원 라인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5,100원대 목표를 추가로 보시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차후에 4,500원 밑에는 다시 재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자체가 또 펀드나 여러 가지 모기업이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회사보다 좀 수익률이나 그런 부분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사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포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두올인데 두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7,000원을 봤는데 7,000원까지는 못 갔고요.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주로 엮였던 부분 중에 최근에 너무 급등하라는 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11선 밑으로 가면 제 관심이긴 한데 워낙 지금 경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5,600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관심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6,000원, 6,500원대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조정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여 번호는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간략하게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63님이 플래티어 문자를 연속으로 보내주셨는데요. 36,000원 매수가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따가 확인하게 되면 종목 상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8975님이 KMW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1님이 예, 항상 신뢰하고 있습니다. 명신 최근에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이 돌파가 돼야 좀 강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3396님이 한전. 예, 한전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연말 돼서 지금 현재 연료 관련 연동제로 가지 않는 한은 당장은 바로 상승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24,500원이 안착돼야 올라갑니다. 제가 자주 보는 종목들은 차트를 외우기 때문에 예, 0628님께서 예, 카카오뱅크도 오픈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종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고 0740님께서 삼성전자 사실 아픈 손가락인데 다음 주에 일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5419님께서 IHQ 1,750원 예, 10% IHQ 같은 경우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사실 실적주는 아니고요. 그리고 콘텐츠 업체 쪽에 끼기 때문에 약간 엔터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원래 디즈니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조종기가 되게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상승이었던 종목이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아주 뛰어난 종목이 아니라서 실적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날짜는 11월 14일로 얘기는 들어오는데 전바닥 부근에 있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이제 뭐 IHQ, OTT 관련주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록뱀도 껴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래 LG 헬로비전하고 LG 유플러스인데 문제는 시세를 먼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위치상은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종가로 1,500원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상승 반전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20선 안착됐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를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1,800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세가 나온다면 현재 구간에서 1,900원 전후인데 단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급등락이 워낙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요한 거는 볼린저 형태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1800원이 돌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주인데 지금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그러니까 LG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에서 지금 하는 게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본다면 저는 1800원 가면은 비중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대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면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꼭 위로 1700원대 이상 올라갔을 때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419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9948님의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콜마 B&H 2018년도에 매수 32,300원 30%입니다. 욕심부리다 매도 타임을 놓쳤습니다.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콜마 B&H 같은 경우는 그 애터미를 생산하는 부분이고 콜마의 계열사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애터미 같은 경우가 다단계 쪽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쪽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천연 물질을 이용한 그 원래 OEM, ODM 방식의 건강 기능식품과 화장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보조약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하고도 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센트룸 대리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이 콜마 B&H에 적용이 된다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단 최근 중국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중국에서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아마 연결 매출로는 1,700억 정도 추가 매출이 나온다는 거 보니까 추석 이후에 반등을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이 밀렸으면 사실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일단 기간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매도가 있는데 최근에 약간 그림이 바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4만 원이 안착되면 위로 볼 때 제가 볼 때 4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을 할 겁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는 힘들고 대략적으로 4만 5천 원 선 가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만약에 수렴을 뭐 4만 원대 초반에 다시 한다면 그 이후에 크게 올라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5만 원 전후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되니까 애터미 관련 기사나 아니면 중국 그리고 센트룸 관련 기사를 틈틈이 포털에 확인하시면 뭐 실적 개선이 된다거나 그러면 크게 뭐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하고 이슈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보시고요. 뭐 하단에 3만 5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9948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상담을 해드렸고요. 바로 지금 전화 상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뭐, 그런 대로 조금씩 순납니다. 그러면 잘하신 건데요? 경력이 오래되셨나 본데요? 한 5년 좀 넘으십니다. 5년이면 이제 뭐 약간 괴로운 장 겪으셨죠, 시청자님? 예. 예, 힘내시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솔리드.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솔리드. 아, 솔리드요. 예, 매수가는 7,650원. 비중 몇 프로세요? 30%. 안 움직이죠? 예. 일단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통신 융선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장비 제조하는 회사인데 5G 관련주죠? 그건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가 속하는 제일 큰 게 이제 중계기 쪽이나 유선 전송 장비 쪽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5G가 사실 저희 말로 뻐꾸기잖아요. 계속 투자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투자 지연으로 제가 이제 뭐 상반기는 저는 5G 안 본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벌써 지금 9월 달까지 왔는데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5G 그 장비 개발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청자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작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 감소로 인한 것도 있고 고정 비용이 그럼 나가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재무적으로 일단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은데 문제는 주가가 약간 지금 유상증자하고 나서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8,000원이 돌파가 돼야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주 높게는 보지 마시고 8,500원 라인을 1차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이제 종목이 떨어졌던 자리라서 조금 8,500원 라인 그리고 추가로 올라가면 9,000원 정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대비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5G 중에. 그러니까 원래 대장주로 인식됐던 KMW가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긴 한데 KMW는 실적이 계속 안 나온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3분기 턴어라운드가 되면 5G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가 들어가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생각에 만 원 보고 싶으시죠? 근데 만 원이란 가격대 중간에 9천 원대 초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 저 자리에서 9천 원까지 절반을 8,500원부터 9천 원 사이에서 절반을 끊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상단이 아닌 9,5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네. 예,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정배열로 들어가는 수순인데 좀 지금 종목이 많이 흔들기 때문에 단기로 급등하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시청자님? 예, 예. 네,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예, 궁금한 게 없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솔리드가 계속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청사님께서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 정말 매수가 위로 한 번은 슈팅이 나와야 될 텐데, 그쵸? 우리 청사님께서 만 원까지도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힘차게 만 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만 원. 만 원 갑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돌림판 힘차게 돌려봤는데요. 만 원을 기원하면서 아이고 시청자님. 시청자님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는요. 저랑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기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한번 더 돌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선생님 이기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주먹.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인 드그드그드그드그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었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그럼 궁금증도 다 해결해 되셨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셨으니까요. 주말은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내 종목에 묵은 갈증들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상담은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도 받아가셔야겠죠. 오늘 USB 신청자분들이 좀 적은데 이럴 때일수록 신청을 해주셔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는 분들도요. USB가 필요합니다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USB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종목 상담 해주시거나 아니면 USB 신청을 해주신 분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는 3일 문자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사진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 스캔하시고 예, 참가 번호가 6969번입니다. 그래서 참여 번호가 6969번이니까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차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5208님이 교육 영상 받고 싶어요. 아직 초보라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많지가 않아서 아마 당첨 확률이 높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768님께서 2원 매수가 55,400원. 예, 2원이 최근 가스비 상승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65,000원 돌파를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9948님께서 예, 커피 쿠폰 당첨되셨다고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9948님이 두 번 남겨주셨고요. 0900님께서 고려산업 3,900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회사는 괜찮은데 최근에 많이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055님께서 한국조선해양 13만 6천원 20%. 네, 5120님께서 하이트론. 네, 일단 바로 또 문자 상담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0740님의 삼성전자 매수가 89,100원 비중 30%. 예, 삼성전자가 사실 참 저도 아픈 손가락인데 사실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대 갔을 때는 저는 무조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상 급등 현상 때는 종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총 1위 종목에 비해인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만약에 시총 1위 종목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반도체 쪽 중에 D램 쪽인데 인텔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D램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서버 D램 부분이 올해 나오기로 했다가 내년에 또 말로 밀렸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업황이 조금 이제 안 좋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빅사이클이라는 소문을 계속 냈다가 상반기 때 원래 1년에 한 3번 정도 리서치가 나오는데요, 반도체 쪽이. 근데 외국계에서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하단까지 내려온 건데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일단 수급 요인이 중요합니다. 수급 요인으로 보시면 연기금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최근에 사다가 또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60선 안착까지만 된다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총 1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상위 종목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박스권 상단으로 본다면은 추세로는 한 8만 3천 원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단 종목이 만약에 뭐 돌파가 돼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8만 5천 원대, 6천 원대 보입니다. 딱. 근데 박스권이 이탈되고 지금 20선 구조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금 반등 구간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11만 원을 도전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을 도전하는지 보실 자리고요. 삼성전자 보유자 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손절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이런 구간에서야 밑으로 보시게 되면 7만 2,500원이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비중이 50%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 8만 원대 이상이 올라오면 좀 안정감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8만 3천 원까지 가면 전고점 회복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8만 5천 원대를 봐야 되는 시나리오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40님께는 네,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6200님이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애 간 느낌. 예, 재룡산업 9,700원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재룡산업이 아마 저번에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일단은 확인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원래 재룡 전기하고 재룡 산업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외형이 특출나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200억에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30억대이기 때문에
재롱 전기랑 인적 분할하면서 바뀐 거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쪽 그리고 충전 쪽도 있고 또 대북 쪽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약간 다방면인데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그 이슈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원전에도 약간 엮여있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배전 관련주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단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철도에도 약간 연결이 돼 있어서 대북주로도 들어갑니다. 현재 차트 위치상은 예, 시청자님께서 조금 추격을 하셨습니다. 9,500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겁이 나신다면 저는 9,500원이 돌파가 되면 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테크닉적으로는 선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시간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9,500원이 돌파하게 되면 만 원부터 1,300원이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위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매수가가 딱 중간인 9,700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고 보시더라도 지금 갭 부분이 나오고 나서 메꾼 거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 보실 거는 9,500원이 돌파하면 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하단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11선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보게 되면 8,600원을 이탈하면 아마 머리 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드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11,000원 이상 봐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원 돌파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6200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상담해 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은 저희 말로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상한가 나오고 갭상승 나왔는데 따라간다 그러면 본인이 스킬이 있지 않은 한은 대다수가 뭐 운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하단에 뭐 실적 있는 종목을 잘 매집하시고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렵죠? 아니요. 안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포기하신 듯한 발언이신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잠깐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세요? 저는 LG 디스플레이예요. 예, 그리고 매수가는? 22,925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좀 됐어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됐네요. 비중은 몇 프로나 되세요? 저 43%요. 추가는 하시란 말씀 못 드리고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LCD하고 OLED 하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게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OLED 쪽이. 수익성 개선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방송에서 제가 4월 달에 28,000원 이상 보시란 말씀을 드렸는데 27,600원만 네. 찍고 떨어졌어요, 시전에. 그죠? 네, 그 정도 갔던 예, 것 같아요. 거기서 돌파가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돌파가 안 된 부분이 이제 OLED 부분이 가시화가 되려면 지금 또 그리고 8월 17일 날 공시를 통해서 3.3조, 네.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 지금 2024년까지 신제품 라인에 대한 기계 설비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모르시나요? 아니, 듣기만 했지 뭐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향후에 수주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공장 증설한다는 거는. 네, 네, 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수익성이 아직 그렇게 왜냐하면 OLED 쪽이 수익성이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워낙 고가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형 장비들은. 그래서 네. 생각에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10월 15일이나 그때 되면 나오잖아요. 슬슬 그 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2,000원이 돌파하면 일단 상방향이 갈 수는 있는데 차트 위치를 보시면 지금 25,000원 구간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를 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역배열이 돼버렸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하단에 19,000원 이탈 안 하면 상관은 없지만 박스권으로 네. 등락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일에 제가 말한 대로 3분기가 흑자 전환이 된다면 25,000원 구간까지 좀 보시란 말씀 드릴게요. 아직은 상승 전환돼 있지가 않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기관 수급을 보시면 너무 팔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두실 거면 한 네. 1, 2주 보시면서 22,000원 오면은 대략적으로 일단 매수가 근처는 오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자리에서 25,000원 그리고 뭐 급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노란토 가서 질문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워낙 크셔서 꼭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지금 좋은 선물, 기분 좋을 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푸짐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치킨 8조각 당첨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답답함 해소하지 않으셨다면요. 홍프로님과 함께 고민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있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지만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USB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 USB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카카오뱅크를 사실은 좀 이따가 상담은 해드리겠지만 8만 원 깨지는 순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어차피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기법도 기법이지만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제가 노래 부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인터파크도 중요한 게 M&A 이슈가 소멸이 되면 지금 진행이 더뎌버리면 주식은 당연히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USB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서 돌파 못하면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USB는 사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했던 동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보면 아 이렇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제 관점이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저는 계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얘기해도 계좌가 수익이 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대형주나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종목에 대한 본인의 분석이 필요한 거지 예, 인터넷에 아무리 얘기해도 실력이나 모든 거는 계좌 수익률로 판명이 나니까 꼭 공부 많이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형경님의 카카오뱅크 75,000원 30%. 예, 홍프로님 꼭 도와주세요. 예, 75,000원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카카오뱅크는 노란톡 오시면 제가 기억을 하실 건데 원래 이게 뭐 저는 이제 상장했을 때 고평가다 저평가다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신규 상장하게 되면 잠겨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때 시간의 거래에서 블럭딜 하지 않았습니까? 조단위에. 그렇게 되면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안착하거나 30분이나 45분 봉에 60일선 안착 전까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현재 구간으로 보실 때는 추세가 일단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실 건 7만 5천 원이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 교육 동영상에 처음에 태어난 날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생까지요. 상단 가격이 오늘 이탈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5일선이 다음 주에 안착되게 되면 위로 상단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7만 7천 원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올라갔을 때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절을 꼭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정배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흘러내리게 되면 저는 3분의 1 등분을 하든가 반을 나누게 됩니다. 장대 양봉에서. 그래서 6만 5천 원이 지지받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현재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서 조금은 흐름상 지금 지켜보셔야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 안착되게 되면 7만 7천 원, 그리고 진짜 급등하게 되면 8만 원 정도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윤혜숙님의 인터파크. 지금 인터파크도 계속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가도 7,870원에 현재 비중 10% 정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매각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각 결정이 안 나오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9천 원대 몇 번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7천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매각 이슈는 그 직전까지만 이슈가 되지 계속적인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이탈은 됐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밑으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 나왔던 7,200원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가 깨게 되면 조종기가 길어지고 개파락 나온 부분 때문에 단기 상승하게 되면 저는 목표가를 일단 짧게 8,300원을 설정해 드립니다. 5일선이 지금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개파랑 메꾸는 가격대로 보게 되면 8,300원에서 500원대고 하단이 7,2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지금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많이 움직이고 대형주는 악재에 되게 민감하니까 이 부분은 꼭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상담을 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상은 등락이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경기 재개냐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냐 이렇게 세네 가지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다 해결이 되고 위드 코로나가 뭐 10월 말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차츰차츰 보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좀 둥글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감 시장 다음 주 전략 전에 채널 고정. 예, 이번 주는 제가 일단은 종목을 오늘은 안 가져 나왔습니다. 금요일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종목을 다음 주에 좀 화요일쯤에 좋은 종목을 갖고 나올 예정이고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테마가 너무 강한 장세다 보니까 대형주도 사실 오르는 것만 오르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한 템포 쉬어간다는 얘기가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화학주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화학주 볼 때 최근에 말씀드린 게 무료 방송에서 이수화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금호석유나 다른 종목들은 4분기가 들어서야 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에 올라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회복기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는 예,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 하락이 오늘 나왔는데 애플카 이슈가 LG전자 입장은 LG전자는 전장차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생산 지금 제품이 제가 알기로 거의 7, 80%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납품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 거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선 애플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선호되는 되게 유망한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다 하고 하면 직접 생산하면 애플의 생산력이 현대나 일반 생산 자동차 3사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반도체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더디다 보니까 계속 또 생산 차질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오늘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할 때 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테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간략하게 세 줄로 정리해왔습니다. 지수는 반등에 초점을 주시되 신고가를 일단 보시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손실난 종목이 있겠지만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회복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너무 종목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매매가 안 되니까 좀 포트를 딱 짜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환율이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65원 밑으로 오고 1150원 밑으로 오게 되면 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변동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그쪽 일을 했던 사람이라 민감한 사람인데 환율은 항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65원 밑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주는 추석 이후에는 한번 관심을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하단에 있긴 하지만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면서 금융을 또 제어를 하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시되 조금 한 템포 쉬면서 차분한 매매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비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 발표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당첨자분 5분,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7시부터 종목선담 밀리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